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KBFD 뉴스입니다. 네, 10월 9일 어제는 570번째를 맞는 한글날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날을 맞아 제2회 한마당 글잔치 행사가 지난 토요일 아이에아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정상훈 기자입니다. 하얀 종이가 예쁜 한글로 채워집니다. 삐뚤빼뚤 서투른 글씨에 맞춤법도 조금씩은 틀리지만 글자를 썼다 지웠다 하며 나름 진지한 모습입니다. 570돌 한글날을 기념해 한마당 글잔치를 개최한 하와이 한인학교 협의회는 한국어 교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글 학교는 이제 그 선택이 아니죠. 한국 사람이면 당연히 한글을 배워야 되고 또 더군다나 미국 속에서 사는 우리 한국 어린이들이 한국말을 더 사람으로서 미국 속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자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받아쓰기, 글짓기, 동시낭송, 태극기, 색칠하기 등으로 나눠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학생 2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학생들은 한글 학교가 한글 공부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말 저 원래 잘 못했더니 한 달쯤 다녔을 때 더 잘 배우고 그 잘 말하고 그러고 잘 쓰고 그런 게 좋아요. 부모님들이랑 한국말을 더 잘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커지고 한국말 잘해가지고 만약에 그 영어 사람들한테 한국말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한글 교육은 한인 학생들이 정체성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글 학교는 한글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한국의 정신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말과 글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한글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KBFD 뉴스 정상훈입니다.